일단 여기 뭐가 있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빠라라? 빠라라라 아닙니다. 네, 부처님의 황금발. 발이 진짜 많나요? 우리 어제 어디 갔지? 쉐다곰파도. 부처님 발이 사실 불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원마다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한 거는 불교가 처음 나오고 나서도 수백 년 뒤에 내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 보면은 사진으로는 더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진짜 여기가 바로 만달레이 힐. 위에서 이렇게 많은 파야? 파고다? 탑들? 이번은 없습니다. 아, 잃어버리면 책임 못 집니다. 열쇠는 없습니다. 우리는 COCC로 갈까요? 네, 갑시다. 저는 여기 짜 이름 뭐였지? 짜오토지 파고다에는 그 옥으로 만든 사실 여기 밑에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영어가 없어요. 영어가 없어가지고 아마 과거물들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어. 노사진. 이 대리석으로 만든 그 느낌이 진짜 다르다. 8분짜리 대리석. 와, 근데 오히려 관광객이 이렇게 없고 진짜 고즈넉하니까 너무 좋은데? 맞아. 아, 그리고 미얀마 특징 진짜 한국인 없어. 이거 위에. 아, 예. 아, really? 저도 한번 기도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아, 네. 데려갈 수가 없어.
더워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압도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여기는 성남의 파고다. 진짜 하얗고 진짜 엄청 하얘요. 거의 산토리니길? 이거 계속 하얗게 유지하려면 매년 칠하고 보수해야겠다. 우리 여기 사원이 삥 둘러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삥 둘러보고 있는데 양옆으로 흰색과 금색의 조합 진짜 발은 좀 뜨겁네.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하얀 천팝이 진짜 수백, 수천, 수만 개 있는 느낌? 우리 이제 파도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데로 갑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여기 무슨 사원이다? 여기 산나무. 여기도 똑같이 흰색인데 탑 양식이 좀 달라요. 여기는 뾰족뾰족. 여기는 둥글둥글. 여기 길 건널 때 조심하시고. 여긴 거의 무단횡단이 합법화 횡단보도가 없어요. 아, 됐어요? 오케이. 완성한 경전을 잘 모시기 위해서 만든 사원입니다. 여기가 제가 사진스팟이어서 다른 카리사이에서 사진 찍고 그럴 것 같은 게 아까 산나무니는 여기가 칸이 좁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 느낌이 잘 못 살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일단 우리 사진부터 찍고서 돌아다닐까요? 2,500. 뭐야? 왜? 이 가격 맞는 거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2,500원인데?
그래? 그래도 알아서 해. 언니 사는 거니까. 응, 마실래. 원? 원. 페난도. 페난도? 페난도 사원. 페난도 사원. 목조 건물이었다고. 지금 목조 건물이야, 저게? 여기서 입장료를 내면 되는 건가? 그치, 여기인 것 같지. 인. 여기 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티켓? 티켓이요? 2 person. How much? 10,000 for one. One person. 아, 컨트리? 코리아. 이렇게 샀어요. 펴주자. 하나에 만장.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0원. 이 가격 실화입니까? 그럼 내일도 내야 돼? 응. 아, 아니다. 이거 일주일짜리인데. 이게 일주일 동안 민군, 사가잉, 만달레이는 이제 일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사원이라든가. 지금 볼 사원이라든가. 건너편에 무슨 파고다인지 기억 안 나는데. 파고다 이렇게. 이런 지역까지 다 갈 수 있는 입장권인데 5 days 밸리드인데? 이거 뭐야? 아, 티켓을 사야 되나 보다. 근데 우리가 어제 산 거랑 다른 거 같은데? 막내 사서 사야 된대. 자, 옷장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 안에 이제 스님들이 기거하는 그런 건물도 있고 이제 불상이나 이런 사원 건물들도 있는데 이런 걸 모셔놓은. 여긴 수도원이 따로 있대요. 근데 여기가 왕의 침소로도 사용이 됐대. 임금왕. 진짜? 아, 쉐난도가 황금이라는 뜻이래. 황금왕국. 골든 팰리스 모나스트리. 황금 금성 왕궁. 황금 왕궁 수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수도원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 왕궁의 부속 건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민돈 왕의 침소로 쓰이고 그랬던 곳인데 들어가 볼까? 나무에 금칠을 했다. 이렇게 보면 그치? 카메라 여기 찍는. 여기 안에는부터는 여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또 어디 유명 양곤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였죠? 양곤이 아니라 짜이티오라고. 되게 큰 금박 바위가 산 정상에 있는데 거기도 미얀마 사람들의 불교 성지 중 한 곳인데 또 거기에 금박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남자밖에 안 되고 여자들은 무슨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밖에까지만 갈 수 있어. 부처님, 우리에게 이런 차별을 하십니까? 이름 뭐랬지? 짜오토지 파고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완전 느낌이 달라. 여긴 진짜 어려워.
뭐 다른 게 안 신기해요. 아, 이거. 너? 카메라피? 아, it's different. 여기 아까 마하무니 마무니 아 마무니 대학하고다 무디라고 무디라고 해서 답답했던 거 있어. 아 여기 그 개그 개그 어 맞아 개그 여기가 이제 여자들은 못 들어가나 보네. 아 여기 모니터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 못 들어가니까 요즘에 남녀 차별이란 잘은 못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느끼네요. 여기도 다 여자들이 이렇게 다 앉아서 못 들어가니까. 뭔데? 오, 저기 이상한 종 있어. 이거야 이거. 거기서 가져온 그 니샤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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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깜짝 뜨겁다. 어떻게 보면은 훔쳐온 거네. 우리나라 탑이나 불상들도 일본에 많이 가 있다니까. 버스 진짜 많아. 진짜 이렇게 관광 버스 많은데 처음 봤어. 이 엄마 와서. 그럼 JJ 익스프레스 빼고.